오늘은 지시 따르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시 따르기.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아이가 부모의 말을 잘 들으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과적으로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말을 잘 듣고 행동할 수도 있고,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대로 아이가 나빠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시 따르기는 부모가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강의도 아니고, 뭐 어떤 것도 아니죠. 그냥 어렸을 때는 부모가 말하는 게 다 지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시하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선행 조건으로는 요 앞편의 강의에서 모방하기 또는 보고 따라하기 이런 것들이 먼저 훈련이 된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시 따르기는 자발적 행동을 발달시키는 하나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약 20개월 동안 그 이전에는 자기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부모가 지시하는 대로 수없이 어떤 거는 수천 번씩 반복하게 됩니다. 예. 이럴 때에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을 빨리 하고 눈 마주침도 안 되는 텔레비전을 계속 보여준다. 그러면 아이는 장애가 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추세죠. 그래서 두 돌 때까지는 부모가 직접 말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A 보면은 먼저 아이가 왔다 갔다 하면은 앉아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보통 엄마들은 야 뭐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앉아 이거 다 필요 없이 눈이 딱 맞으면 앉아 이렇게 간다. 앉아. 혹 다른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앉아라는 요 단어, 동사를 분명하게 지시하고 아이는 앉아. 그러면 처음에 무슨 소리지? 앉아. 무슨 소리지? 나중에는 앉으면 아 잘했어. 그러면 아 이렇게 앉는 게 앉아라고. 영어로는 sit. 아니면 sit down 되겠죠. 영어는. 예. 우리나라에서는 앉아. 앉아. 앉아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일어나, 일어나. 그런데 지시 따르기를 우리 아이들이 잘한다고 어떤 부모님들은 상담 때 강조를 해요. 제가 볼 때는 지시 따라 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 엄마의 표정과 엄마의 동작 또는 아빠의 표정과 동작을 보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 눈치 딱 보고 앉아.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분명히 지시, 여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지시, 따르기. 지시, 따르기. 지시하는 말을 이해하고 동작 또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처음에는 잘 안 될 때는 동작 일어나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앉아. 일어나 할 수 있는데 언어를 완전히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나중에는 동작을 가만히 있어. 앉아, 일어섯 하면 아, 이 아이가 충분히 알아들었구나. 그리고 지시어를 이해하는구나 할 수 있죠. 그 심지어는 표정도 무표정하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시어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몇 회에 이 아이가 동작 없이 언어만 듣고 행동을 따라할 수 있는지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리 와. 그럼 보통 야 이리 와 이리 와. 먼저 손이 가죠.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손을 통제를 하고 이리 와. 이리 와. 엄마가 아빠가 하는 이리 와라는 지시어를 이해하고 이리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 그 다음에 가까이 왔으면은 제가 여기 강의에 있는 거를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해서 요거는
한 5년 전에 했던 건데, 가까이 왔으면 관계 형성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면 꼭 손을 달라고, 손. 손을 주고 손을 잡아서 손에 동그라미를 그려준다든지 접촉을 하게 되면 빨리 친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하고 몇 번 안 만나도 금방 아이들 알아볼 수 있게 하죠. 예, 그 접촉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접촉. 접촉. 그러니까 터치. 예. 그래서 손 줘. 그러면 손을 주면은 손을 하고 동그라미를 잘해서 그려준다든지 하면은 아이가 몸을 좀 움츠리면서 그것을 아주 강하게 기억을 하죠. 가까이 와서는 손 줘서는 손 잡고는 안아줘. 안아주고 너도 안아줘. 안아주고. 그러면 접촉 2단계가 들어가죠. 예. 그걸 허그라 그러죠. 예, 허그. 예.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거리를 좀 떨어지죠. 빠이빠이, 빠이빠이 하면은 이제 헤어지는 것. 예, 헤어지는 것. 헤어지는 걸 우리말 뭐라 그러죠? 이별. 어제 재밌는 얘기를 드렸어요. 아는 사람은 알지. 가수 팀이라고 있어요. 팀. 엄마, 아빠가 친해서 우리 자주 오는데. 처음에 한국에 가서 오디션을 보고 돌아왔는데, 뭐 이러는데, 뭐, 무슨 노래 뭐 부를까.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 이별이라는 걸 불렀다는 게. 아빠, 이별이 뭐야? 별이 두 개야? 그러니까 한국에 익숙지 않아서 그건 이제 지나간 에피소드고. 그래서, 빠이빠이는 이게 헤어진다라는 거잖아요. 헤어진다. 예, 헤어진다. 예, 빠이빠이, 별이 두 개가 아니고, 빠이빠이, 이별. 재미있는 에피소드 들었어요. 요렇게 하나의 스토리처럼 동작을 이어지게 하는 것도 좋아요. 동작을. 그래서 그것을 뇌과학에서는 기억을 에피소딕 메모리. 예. 하나의 일화적 기억이 장기 기억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B번에는 다시 어떤 행동을 하면 마주보고 앉아. 거의 뭐 습관적으로 손이 앉아 그러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손을 딱 통제하고 앉아라고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코 만져. 코 만져 보라고 대면서 코 만져 봐. 예. 그러면은 손으로 코 만지는 것. 예, 코 만지는 것. 그 다음에 손뼉 쳐. 박수. 그 다음에 발가락 만져. 예. 여기서는 자기 몸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고유감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고유감각을 저는 이해하는데 몇년 걸렸어요, 몇 년. 고유감각은 뭐냐? 관절감각이라고 보면 돼요. 자기가 코를 만져 그러면은 팔을 들고 이걸 꼬부려서 손가락을 만지는데 이때 여러 개의 관절이 꺾이는 각도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골격 근육이 움직인단 말이야. 이거는 사람이 아무도 설명을 못해. 근데 이거는 이러한 동작을 하면서 뇌가 무의식적으로 고유감각은 자기 몸에 대한 감각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면 발달이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테크니컬한, 그런 그 스포츠가 많잖아요. 뭐, 피겨 스케이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고유감각은 어렸을 때 하면은 아주 빨리 발달해. 서커스 같은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귀 만져. 귀 한번 만져보세요. 예. 자기 몸을 터치하고, 자기 몸을 의식하고 하는 거는 자기 몸을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매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가락도 이런 만져보죠. 발가락. 예, 발가락. 발가락 만지면 아이들이요, 주의력이 좀잘 생겨요. 평상시에 잘 접촉 안 하는 거거든요. 만지면 몸을 움츠려서 아주 주의력이 새롭게 형성하는 걸 보았어요. 그 다음 이제 눈 감아, 눈 떠, 눈 감아, 눈 떠. 이게 눈 동자 움직임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많이 시키는 것이 윙크를 반드시 시킵니다. 윙크, 처음에는 한쪽 눈 윙크가 안 돼요. 두 눈, 윙크 그럼 다눈 감아요. 네. 근데 계속 하면은 고유 감각이 발달을 해서 한쪽 눈만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꾸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윙크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윙크를 시키는 것도 굉장히 주의력 형성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눈 만져, 눈 뭐 눈썹도 만져봐야 된다. 아이들 눈 그리면은요, 점만 찍는 아이들 많아요. 그러니까 눈썹 정도 그리면은 그건 상당히 괜찮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눈도 한번 만져보고 이렇게 만져보는 것, 자기 눈을 인식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번. 그래서 B번은 앉아서 자기 몸을 얼굴 중심으로 인식하는 것. 예. 그래서 C번은 다시 일어서 앉아. 한번 좀 일어서 앉아. 그래서 일어서 앉아 하는데 어느 정도 되면은 의도적으로 손이나 표정을 이제 통제하고 말만 해서 지시하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하는 건 머리 흔들어. 도리도리도리도리. 여기서는 앞서 보고 따라하기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동작을 안 하면 좋아요. 예. 그래서 머리 흔들어 그러면 눈치를 보겠죠. 처음에 힌트를 주면 나중에는 머리 흔들어 스스로 할 수도 아 잘했어 잘해 확인시켜 주는 것. 예. 그 다음에 호흡으로 이게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호흡 부는 게 잘 안 되면 언어 발달에도 지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종이나 이렇게 어떤 그 테이프 같은 거, 리본 같은 거 두고 부는 것 이런 것도 괜찮고. 그리고 불면 움직이니까 재미가 있죠. 그다음 혀내 미는 것, 저는 아이들 이런 장난하면 아이들이 되게 친해져요. 예. 그래서 혀내 미는 것은 굉장히 언어 발달에도 좋습니다. 예. 씹어먹는 혀가 움직여줘야 씹는데도 좋고, 발음이 거의 혀에 의해서, 조절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입 만지는 것. 예, 만져보는 것. 예. 그래서 입 벌려. 아, 하고 입 벌려. 봐요. 혀 만지는 것도 평상시에 잘 안 만지잖아요. 그러나 혀를 한번 만지게 하면은, 굉장히 그걸 기억을 잘 해요. 예. 좀 새롭잖아요. 예, 혀 만지는 것. 그 다음에 턱 만져, 턱 만지는 것도, 에헴, 옛날에 턱 만지는 것도. 이렇게 해서, 여기서 보면은 주로 마주 보면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지시어 따르기, 처음에 지시 따르기. 지시 따르는 거는 때로는 손짓으로 할 수도 있죠. 사실은 지시어 따르기. 지시어 따르기. 그러니까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 다음 D번, 다시 앉아. 앉아라는 말이 이렇게 계속 훈련이 되면 착석이 되거든요. 착석이 안 되면 어떤 학습도 좋은 학습은 할 수가 없어요. 특수학교 가면은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목표가 착석, 착석, 착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부를 잘 하려면, 지능을 발달시키려면은 착석을 즐겁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착석 시간이 길수록 공부는 잘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 친구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로 왔어요. 예. 서울로 갔는데 학교 안에 공부를 꼴찌를 했어요. 그런데 제 친구 그 삼촌이 제 형님인데 그 형님이 어떻게 하든지 방 안에서 책과 같이 있는 시간을 길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공부방을 만들어주고 처음에는 만화책을 막 있는 대로 다 갖다 넣어줬대. 예. 그래서, 6학년 졸업할 때는 성적이 상위권이 돼가지고 경복중학교를 갔어요. 옛날 60년대에 경복중학교는 경기중학교가 1위. 그때는 그걸 뭐라 그러죠? 학교 서열이 막 정해져서 1위. 경복. 경기 경복은, 고등학교도 올라가면 그냥 서울대 막 들어가는데, 예. 그래서 학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앉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앉아, 앉아. 다른 말 하지 말고 너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래 앉아. 그러면 딱 와서 앉을 수 있도록 예. 설명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소품 자동차 같은 거는 쭉 밀어 자동차 밀어 예. 밀어. 저는 이제 비행기를 많이 해봤어요. 자동차는 빨리 싹 가버리는데. 비행기는 보면은 이게 약간 천천히 찌익 가는 게 있어요.
쭉 가니까 그걸 이렇게 기다리더라고요. 비행기로 밀고, 너도 밀어, 밀어. 그 다음에 공을 굴려주고 받아. 공 굴려, 공 던져. 그리고 익숙해지면 발로 공 차. 더 익숙하면 공을 벽을 향해서 뭐 던져, 뭐더 이렇게 할수 있죠. 그래서 장난감을 또는 소품을 학습 도구를 활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주의력이 형성되고 주의력이 발전한다. 그리고 언어에 대한 이거를 다른 말로 수용성 언어, 수용 언어, 쉽게 말하면 말귀를 알아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에 따라서 행동이 통제될 수 있다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지시어를 통해 가지고 행동 학습이 되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아이가 부모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잘 행동하면은 순종하는 아이가 될수 있고, 착한 아이가 될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데 유치원을 가든지 어린이집을 가든지 다른 사람이 지시어를 했을 때도 거기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과 관계에서 적응을 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은 지시어 따르기, 지시어 따르기를 통해서 훈련이 되면 아이는 부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동, 나쁜 행동도 줄일 수가 있다. 따라서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지시어 따르기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부모가, 아이가 부모의 말을 잘 들으려면은 부모가 처음에 문장으로 설명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지시어에 따르는 그런 훈련을 많이 시키는 것이 결국은 아이가, 부모에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이로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세요? 마스크를 다 채워놨으니까 질문들을 더안 하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